서울시립대가 전국 4년제 대학 중 처음으로 입학 전형료와 입학금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 시작하는 수시 접수부터 서울시립대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전형료와 입학금을 모두 면제받게 됩니다. 학교 측은 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저희가 뭐 이제 그동안 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입학금과 전형료 부담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 전면적으로 입학금과 이제 전형료를 없애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립대가 대입 부담 완화에 앞장선 건데 전형료 폐지로 인한 수익 감소분 10억 원과 입학금으로 인한 2억 원은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은 최대 18,000명의 수험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면서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감대가 퍼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의 그런 발표가 앞으로 다른 대학의 그런 그 전형료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최근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입학금 폐지와 전형료 인하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 서울시립대의 이번 결정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